오늘의 감동사연 제목은요, 이모네 밥 한 끼인데요. 대학교 새내기 시절 한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 주인 이모가 말했습니다. 위층에 돈가스집도 있고 찌개집도 있어. 거기 가지. 왜 여기 왔어? 라고요. 저는 순간 잘못 찾아왔나 싶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사장님 뚝배기 불고기요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. 결국 이모는 한숨을 쉬며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. 그 이후로 다른 식당들은 제쳐두고 저는 줄기차게 이곳 이 식당만 찾았고 이모와 자연스레 친해져 어느덧 같이 밥도 먹으면서 메뉴판에 없는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었습니다. 겨울에 신발에 구멍이 나 발이 젖은 채 이모네 집에 갔더니 이모가 제 언발을 직접 어루만져주면서 입김을 불어주시는 거예요. 아르바이트와 자취를 하느라 힘든 때가 있었던 그 시절 학년은 높아지는데 이룬 것 하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서 어느 순간 이모네 집을 향한 발길도 서서히 끊었습니다. 그러다 문득 이모네를 다시 찾은 날 이모는 걸어오는 저를 향해 양팔을 활짝 벌려주시면서 저를 포옹해 주셨는데요. 그렇게 한참 안겨 있었으면 근데 하루는 친구들과 이모네에서 밥을 먹다 저 이모한테 결혼은 안 하겠다고 말하면서 웃었는데요. 갑자기 이모가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너희 애 혼자 두지 마. 작은 게 혼자 웅크리고 있을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슬프다.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에 저는 너무 당황을 해서 아 이모 이모 장난이에요. 그럴 일 없다고 했지만 이모의 그런 모습에 저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. 이모는요,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. 깨어 있어야 해. 세상을 바꾸는 건 너네한테 달렸어. 라고 말했습니다. 부당한 일에 부당하다 말할 줄 알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이모의 말을 듣다 보면 어영부영 지나가는 시간을 잡으러 발버둥치게 되었고요. 돌아보면 타지에서 올라와 잘 지낼 수 있었던 것도 그 식당 이모 덕이었습니다.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주는 이모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저의 마음을 따뜻함으로 채워줬고요. 홀로 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혼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 이모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꿋꿋하게 걸어나갈 것입니다. 라는 오늘의 감동사연이네요. 네, 그래요. 하여튼 뭐 늘 감동사연 보내주시는 사연들이 늘 감동스럽고 네. 네, 오늘도 또 보내주신 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, 또 생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네. 제가 조금 빠르게 여러분께 감동사연을 전했습니다.